자, 드디어 오늘의 머니주가 나옵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홍 전 소장이 선택한 디지털 자산 관련 유망주 머니주를 공개합니다. 머니주 뭔가요? 게임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기업입니다. 와, 나 그럼 좀 알 것 같은데? 뭐? 굉장히 유명한 기업 아니에요?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 피하는 거 아니야? 이제 블록체인 관련 또 석사학위. 위믹스 그 코인 관련된 회사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아, 이거 봐. 어. 아, 또 편집 되겠구만. 모른 척 할게요. 방금 말한 그 가상화폐 위믹스 플랫폼이 있는데 플랫폼에 온보딩 계약을 완료한 기업이고요. 정말 유명한 온라인 게임이 있어요. 영웅온라인이라고. 이 영웅온라인에 가상화폐 이오스 기반 블록체인 기술까지 접목한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이 영웅온라인이 매출을 좀 많이 일으킨 또 게임이기도 하죠. 아, 유명한 게임이죠. 이거 진짜 유명한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 게임이 이 회사를 많이 성장시키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자, 게임의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기업, 강력한 오늘의 머니주 궁금하시면 카카오 채널 통해서 주식이 머니 검색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십시오. 그리고 힌트 아직 하나 더 남아있는 거 아시죠? 계속 채널 고정하시고 모든 투자 최종 판단 여러분의 몫인만큼 지혜롭고 현명한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머니 원정대 시간입니다. 주제를 미리 듣고 출연자들이 디지털 자산 관련 유망주를 골라왔습니다. 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희도 주제 듣고 공부를 해서 종목을 하나 선택해 오는 것이지 결코 종목을 추천하는 시간은 아니라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이 갈수록 성장하고 있는 우리 정성호 씨, 오늘 어떤 종목 가져오셨습니까? 아, 이 회사는 비트코인과 관련된 회사예요. 오. 어쩌면 비트코인이 올랐을 때 큰 덕을 얻었던 회사인데 위츠라는 회사입니다. 위츠. 네. 아, 위츠. 이름도 까먹었네. 위츠라는 회사입니다. 네네. 네, 아지트 아니고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 부품 제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바로 비트코인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위트 자회사가 T-Scientific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자 빗홀딩스와 빗코리아 특수 관계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올라갔다라는 얘기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왜 이렇게 급하게 읽어요? 아니, 띄어쓰기를 좀 해주셔야죠. 그래? 자회사가 어디가 오는 이런 정보는 띄어쓰기로 듣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그 비트코인이 30% 넘게 급등을 하면서 이 회사마저도 상승세가 계속 유지가 됐었거든요. 일단 그래프를 한번 보죠. 자, 최근 이게, 급등했네요. 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훨씬 더 올라간 상황입니다. 최근에. 네네네. 맞습니까? 네? 소장님도 나는 이 시간만 내 거 다 모아서 한번 보내줬으면 좋겠어. 내가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 건지. 아니, 이 기업은 네. 진짜 말 그대로 테마주예요. 테마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회사 때문에 가상화폐 관련주로 엮여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가상화폐 움직이면 같이 움직여요. 맞아요. 항상 네. 이렇게 단어가 쓰여 있어요. 맞아요. 가상화폐 관련주인데 그 관련주가 이제 바로 아까 말씀하신 자회사 때문에 관련주로 엮인 거예요. 원래 이 회사는 디스플레이 만드는 회사예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자회사 때문에 관련주로 엮여서. 아니, 근데 그냥 말 그대로 테마주. 테마주인데 기사가 많이 났길래. 네, 맞아요. 그냥 특수관계자, 그러니까 즉 특수관계자로 엮여져 있다 보니까. 약간 우리 정치인 테마주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정치인이랑 뭐 동창생이다. 그런 막 또 관련돼서 그 회사주가 막 올라. 이웃 주민이다. 관련주죠. 맞아요. 약간 그런 네. 느낌이네요. 자, 좋아요. 그러면 이제 곽현아 씨. 항상 뭐 아주 훌륭한데 가끔씩 이렇게 삐끗할 때가 있어요. 네, 오늘은 삐끗 안 하길 바랍니다. 이번 작품은 주식이 뭐니 22회 대본에 곽현아 씨가 친필 사인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 500만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00만원 왔으면 4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400만원 왔으면 200만원이요. 200만원 왔으면 50으로 떨어집니다. 400, 900. 당첨 4만원에 당첨됐습니다. 아, 이 사람이 말이야. 네. 아, 이렇게 여러분 그 드라마나 영화나 네네. 그런 장면에서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경매, 미술품 경매? 경매하는 거. 경매. 바로 이 미술품 예술품 경매와 관련돼 있는 기업입니다. 성옥션.
제가 들고 왔습니다. 아니 근데 뭐 예술품 거래하는 이런 회사를 디지털 자산 관련돼서 이 기업을 가지고 왔느냐. 사실 그 NFT 하면은 이 바로 미술품과 굉장히 직결돼 있잖아요. NFT가 뭡니까? 그 디지털 증명서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게 진품이다. 이게 이 사람 거다. 얘기해주는 그 증명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미술품과 NFT는 떼어놓을 수 없죠. 그래서 이 서옥옥션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자회사인 서옥옥션 블루를 통해서 업트와 함께 이 NFT 협약을 한 바도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NFT 하면 관련주로 엮이고 있고요. 또 게다가 요즘 또 그 STO 토큰 증권, 뭐 조각 투자, 요런 얘기가 좀 많아요. 뭐냐면 예전에는 굉장히 이렇게 쪼개서 투자하기 힘들었던 거. 그런 거를 이제 쪼개서 이제 우리가 주식처럼 이렇게 사고팔고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말하면 말 그대로 그러면 작품 같은 거를 여러 사람들이 뭐 돈을 모아서 그렇죠.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렇죠. 그 투자? 그렇죠. 아. 그렇죠. 뭐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점이 뭐냐면 이제는 뭐 큰 자산,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 예술품, 뭐 한우 뭐 이런 것까지 굉장히 귀중한 물건, 뭐 정말 이 저변 확대가 되게 넓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 STO 토큰 증권이 굉장히 이 관련 법제화도 올해 굉장히 좀 이슈가 좀 많이 됐었거든요. 이거 관련돼 있으면 무조건 서옥옥션 끼부립니다. 끼쟁이. 근데 이 기업이 원래는 뭐 하던 기업인 줄 아시죠? 미술품 경매. 맞아요. 미술품 네네. 경매하던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그 미술품 경매를 거기에다 뭘 접목을 시킨 거냐면은 증권형 토큰, 방금 말씀하신 네. STO. 네, 그거를 접목을 시킨 거예요. 예전에는 어떻게 샀어요? 전체를 경매를 통해서. 천만 원, 1억, 100억 막 이렇게 샀잖아요. 그게 이제 증권형 토큰이 나옴으로써 요만큼 살 수 있어요. 요만큼도 살 수 있고. 이게 증권형 토큰이 디지털 자산으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잘 가지고 오셨어요. 네. 잘 가지고 오셨는데 이제 다만 차트 그래프를 봤을 때는 그래프가 네. 뭐 아유, 뭐야? 지금 이제 바닥을 찍은 거예요. 아니에요. 거래가 너무 아니래요. 아니래요. 바닥을 찍으러 가고 있는 거예요. 아,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지금 밑에 한번 거래는 네? 아예 없잖아. 거래가 안 돼. 바닥을 찍으러 가고 있다고요? 가고 있어요. 더 갈 거예요. 네? 그냥 쭉 빠지는 건 아니라 저 계속 이제 한 번씩 반등 해주면서 또 내려가고 반등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바닥 찍으러. 네, 근데 좀 기다렸다가 그 바닥이었을 때 한번 공략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재료가 너무 좋아요. 네네. 여러분 들으셨죠? 기다리면 된다고요. 자 그럼 이제 제 종목은 그 그래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죠? 바닥 요즘 좋아지는 것 같은데 바닥을 다지고 이제 상승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한 번도 저런 적이 없다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기업은 많은 분들이 아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 이름 뭐죠? 단입니다. 단. 다 알지. 단어는 원래 이제 다음 날, 그리고 이제 모토는 이제 다가오는 날은 다 좋은 날이다. 끊임없이 새로움에 도전하고 있는 대표적인 미래지향적 기업.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여러분 다 이 회사 서비스를 이용했어요. 벨소리. 아하. 휴대폰 벨소리, 통화 연결, 그리고 이제 휴대폰 컨텐츠들을 서비스를 제공했던 회사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2000년쯤에 세계 최초로 휴대폰 결제 솔루션을 개발합니다. 세계 최초? 네, 세계 최초예요. 네, 참 자랑스러운 일이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최근입니다. 2019년에는 3페이하고 전략적 제휴를 해요. 그래서 국내 최초 휴대폰 결제 오프라인 시장에 진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닷 핀테크라는 자회사를 설립해서 블록체인 결제 플랫폼인 페코인 어플리케이션을 런칭합니다. 비로소 가상자산 실물 결제 시장을 개척하는 뭐 요 정도만 들으셔도 그동안 걸어온 행보 그리고 앞으로도 걸어갈 길이 예상되는 기업 최근에 그 정부가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네. 네. 이 회사가 공매도 거래량 항상 상위 랭크돼 있다고 바로 그 영향을 받아서 계속 올라가. 홍 소장님 눈치 보게 된다. 후반으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아직 지켜봐야 되는 회사네요. 자, 이상입니다. 단 좋은 기업이에요. 진짜 좋은 기업. 좋은 기업이야. 네. 근데 다만. 다만. 단이 지금까지 이렇게 좀 빠졌던 네. 주가가 하락했던 이유가 있어요. 뭐야? 그 이유를 좀 알아볼까요?
네. 매출은 사상 최대치를 경신을 했어요.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 순손실이 있었다라는 거죠. 적자를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네. 담배 종속회사가 많아요. 두 개의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는 만년 적자라는 거죠. 만년 적자. 그 딸린 식구들이 네, 딸린 식구가 많아요. 아. 딸린 식구가 많아요. 이 적자폭을 감당하기 위해서 담이 작년에 그런 당기순손실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의 타겟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명분이 뚜렷하다 보니까. 올해 좀 추가로 덧바지가 된 이유가 있어요. 오. 이 간편결제에 독보적 지위를 갖고 있었던 게 바로 담이에요. 그동안에. 최초로 만들었으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엄청 오랜 시간 동안 이 PG사 수수료로만 해도 2천억 원 이상의 매출을 계속 기록했었던 네. 어마어마한 회사다 보니까 그 지위가 엄청 높았었는데 경쟁사가 많이 늘어났죠.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 네이버 파이낸셜 만들어냈죠. 그렇죠. 그리고 막컬리에서 그 컬리페이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카카오에서 카카오페이 만들어냈죠. 결제 수단이 어마어마한 거야. 결제 수단이 이제 네. 경쟁사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거를 회의적으로 보는 거죠. 어, 이렇게 되면 다 너가 앞으로 시장에 살아남을 수가 있겠니?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단이 앞으로 주가가 오르지 않을 것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단의 주가는 분명히 다시 올라가요. 네. 다만 장기적인 투자로서 만약에 5년 이상, 3년 이상 이거를 내가 아, 단 10년 뒤에 단을 보고 투자할 거야. 그러한 투자처는 아니에요. 이런 리스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매력 있는 주가고 한 1년 정도 단기적으로 보유했을 때는 저는 괜찮다. 제가 골라올 때는 하여튼 최장 1년 정도 봅니다, 저도. 네. 제가 5년을 바라보지는 않아요. 뭔가 항상 말이 좀 바뀌는 것 같은데요. 뭐가요? 네. 네.